우리 와이프 신랑이 형인 줄 아는 분들도 계셨어요. 예전에 대중분께서. 그리고 형수 두 분 나이도 비슷하니까. 그렇죠. 처친간에는 그럼 저기 친하세요 이렇게 친구. 이진웅 씨랑 뭐 하이라 씨랑 친하고 요정 씨랑 최수종 씨랑도 이렇게. 그럼요. 그렇죠. 아, 그렇죠. 그 상식 없게 하시는 게 되게 뭐냐면 따로 뭐 가끔 소식도 전하고 뭐 이런 아니면 뭐 아 그 저기 오빠 그 우리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 뭐 이런 상담도 좀 가끔 하고. 또 상담을 내가 감정으로.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러는 성격이 아니에요. 아, 뭐 누구한테 가서 고민 상담하고 이런 게 안 해. 아니 근데 드라마를 하다 보면 최수정 씨 상대였으면 연기를 하다가 그럼요, 그럼. 우리 오빠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. 하나 줘라. 그거 원하는 거 없어요. 그거 하나. 아니 이게 따로 상담하는 서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간혹가다 이제 촬영을 할 때 힘들어 할 때가 있죠. 그럼 무슨 일 있냐고. 그러면 뭐 있는 거죠. 근데 깊은 얘기는 안 하는데.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품에 대한 고민이겠지. 작품에 대해서 고민하고.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니 그래 만약에 연기자들이 이제 결혼하면 아내가 다른 어떤 연기자들하고 예를 들어 뽀뽀를 해야 되는 연도 씬도 있잖아요. 키스라는 씬들 그런 거는 괜찮으세요? 마음이 괜찮아요? 두 분은? 그런데 형은 어때? 나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했을 때 TV 드라마가 했다 치고야.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. 그리고 사실은 또 연기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죠. 가능하다? 그거 가능하죠. 괜찮다. 어쨌든 기분은 조금 찝찔하죠. 임성 씨가 저 하고픈 말이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. 뭘 또 임성 씨가 이제 지레짐작하지 마시고. 아니 가사 같은 거 있어서 노상 씨가 약간 뭐 이제. 아 그래서 나 뭐 이게 발표 못한 곡이 몇 개 있어요. 가사 검열 걸려가지고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아무라도 그대가 되어서 아무라가 누구냐는 거예요. 아무라가 아무라지 누구야. 근데 누구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한테. 이성 씨 뭐 사후에 뭐 작품 빛을 보겠죠. 아 지금은 뭐 노사 누나가 뭐 못 내게 되고 그런데 가정에 불안을 일으키면서까지 낼 필요는 없잖아요. 부적절해. 좋은 작품이면 나중에 사후에. 공감이 가는 게 총각 때는. 사랑 얘기, 이별 얘기 이런 거 많이 정말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데 네. 결혼하고 나니까 정체성 때문에 그게 안 돼요, 잘. 맞아요. 맞아.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. 그 곡이 잘 돼서 그게 잘 되면은 그게 형수한테 가잖아요. 그거를 한번 보여주면 되는 아니면 더 슬프게 쓰라고 더 사랑스럽게 쓰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아니, 결혼한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를 쓰면 되잖아요. 윤종신 씨처럼 오르막길 가사. 뭐 이런 것들, 결혼한 이후에 뭐 이런 모습들. 꼭 그 아내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분위기가 그래요.